10명이 뛰는 농구 코트. 그 누구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는 바로 득점을 잘하는 선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는 당연하게도 농구라는 스포츠는 어느 팀이 더 많은 득점을 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혼자만 득점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는 스포츠이기도 한 농구.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유기적인 팀플레이를 통한 공격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우승을 위해서는 탄탄한 수비력도 함께 받쳐주어야 하며,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몸을 내던져 루즈볼을 걷어내고 악착같은 수비로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블루워커 타입의 선수가 개인적으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NBA에서는 데니스 로드맨, 벤 올레스 같은 선수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앞서 언급한 선수들 정도의 클래스는 아니었지만 시카고 불스 왕조의 첫 쓰리핏에 굉장한 기여를 했던 블루워커 빅맨, 더 제너럴 호레이스 그랜트입니다. 1965년 7월, 미국 조지아주의 오거스타라는 지역에서 9분 늦게 태어난 동생 하비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난 호레이스 그랜트. 같은 주의 미첼이라는 곳에서 성장한 그는 이후 스파르타 지역의 헨콕 고등학교에서 농구선수의 꿈을 키워나가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랜트는 농구로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클렘슨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졸업반이었던 86-87 시즌 평균 21득점, 9.6리바운드, 야투율 65.6%를 기록하면서 애틀랜틱 코스트 컨퍼런스 역사상 처음으로 득점, 리바운드, 야투율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한 선수로 등극합니다. 이전까지도 준수한 보드 장악력과 효율 높은 공격이 장점이긴 했으나 4학년 때 완벽히 기량을 만개했고, 클렘슨 대학교를 NCAA 토너먼트에도 진출시키며 역대 클렘슨 대 선수 처음으로 ACC 올해의 선수상에도 이름을 올려 NBA 스카우터들이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되죠. 1980년대 중반 시카고 불스, 그리고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출현. 1987년 NBA 드래프트에서 시카고는 1라운드 10번째 픽을 갖고 있었는데요. 당시 시카고에는 빅맨 포지션에서 플레이할 선수가 필요했고, 조던은 자신의 모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출신의 센터 조 울프를 시카고가 지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랜트의 플레이를 직접 본 시카고 스카우터들은 단숨에 그의 농구 실력에 매료되고 말았고, 그들은 단장인 제리 크라우스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1987년 드래프트 1라운드 10픽을 지명해야 하는 그 순간, 울프와 그랜트가 함께 남아있었지만 시카고는 결국 그랜트를 선택했고, 그렇게 황소 그림의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진출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게다가 시카고는 1라운드 5픽으로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지명을 받은 농구 황제의 영원한 단짝 스카티 피펜까지 데려오면서 NBA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준비를 마치게 되는데요. 불스에서의 첫 시즌, 팀에는 이미 찰스 오클리라는 걸출한 리바운더이자 수비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랜트는 그의 백업 자원으로 플레이하며 경험치를 쌓아나갑니다. 20여분 가량을 뛰며 평균 7.7득점, 5.5리바운드를 기록한 그랜트. 시카고도 지난 시즌보다 10승을 더 거둔 50승을 해내며 프로 2라운드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죠. 그리고 1988년 오프시즌, 시카고는 센터 빌 카트라이트를 데려오는 대신 오클리를 뉴욕 닉스로 트레이드시키면서 자연스레 그랜트에게 주전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소포머가 된 88-89 시즌, 오클리만큼 강력한 보드 장악력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팀에서 가장 리바운드를 잘 걷어내는 선수가 그랜트였고, 마이클 조던, 스카티 피펜, 원투펀치 다음의 3옵션 역할까지 수행하는 막중한 임무까지 맡게 되는데요. 하지만 늘 프롬만 올라가면 시카고를 괴롭혔던 팀, 배드보이즈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게 88년부터 90년 프로까지 3년 연속으로 좌절을 맛봐야 했죠. 1989년 팀의 사령관을 필 잭슨으로 교체하면서까지 우승에 도전했지만 디트로이트에게 또 7차전에서 무릎 꿇고 파이널 진출의 꿈을 다음인 90-91 시즌으로 넘기게 된 시카고. 오프시즌 동안 그랜트는 근시한 진단을 받으며 하는 수 없이 고글을 쓰고 플레이하게 된 시즌이기도 했는데, 고글을 착용한 모습은 단숨에 그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라식 수술을 받으며 시력을 되찾긴 했지만 그랜트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고글을 낀 채 농구 코트를 누비죠. 게다가 고글의 효과가 좋았던 것일까요? 야투율과 자유투 성공률,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게 된 그랜트는 승리를 향해 몸을 내던졌고, 시카고는 정규 시즌 60승 고지를 밟으며 다시 한번 우승을 위한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1라운드에서 뉴욕 닉스를 3대0으로 가볍게 격파하고, 2라운드에서 만난 필라델피아도 4대1로 무너뜨린 황소군단. 그렇게 동부 컨퍼에서 이제는 숙명의 라이벌이 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또 만나게 되지만,
이번만큼은 다른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시카고는 1차전부터 4차전을 내리 따내며 과거 수차례 패배한 서름을 완벽히 씻어낼 수 있었고, 그랜트도 시리즈 평균 69%의 야투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팀의 3옵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고대하던 대망의 NBA 파이널 무대를 밟은 그랜트와 시카고. 그곳에서 만난 상대는 매직 존슨이 이끌던 LA 레이커스였는데요. 1차전 경기에서 마이클 조던이 36득점 맹폭을 퍼부었지만 91-93 2점 차로 석패. 그것도 홈 경기를 내주면서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위를 가다듬은 황소군단은 2차전 107-86, 3차전 104-96, 4차전 97-82 모두 대승으로 장식하며 완전히 레이커스를 압도해버렸고, 5차전마저 잡아내면서 꿈에 그리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죠. 물론 파이널의 주인공은 농구 황제였지만 그랜트는 동부 컨파에 이어 파이널에서도 엄청난 공격 효율과 허슬 플레이로 시카고 프랜차이즈 첫 우승에 굉장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자신감이 붙은 그랜트는 다음인 91-92 시즌 평균 14.2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하는 더블 더블 머신으로 성장했고, 공격 효율은 더 좋아졌으며 1.2스틸 1.6블록으로 수비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시카고는 또 한 번 파이널에 올라 이번엔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를 4-2로 격파하고 밑빛을 일궈냈고, 다음 93년 파이널에서는 찰스 바클리의 피닉스 선즈를 4-2로 물리치면서 대망의 3피까지 달성해버리는 기염을 토하죠. NBA 진출 6년 만에 우승 반지 3개를 수집한 그랜트. 그러나 1993년 오프시즌 시카고 구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지는데, 바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돌연 은퇴를 선언하며 코트를 떠나버린 것이죠. 그 누구도 그분의 공백을 메울 순 없었지만 그래도 시카고는 팀원 모두가 하나로 다져진 탄탄한 팀이었고, 필 잭슨 감독의 눈부신 지도력까지 더해져 1옵션이 된 스카티 피펜을 중심으로 55승을 거둡니다. 자연스레 2옵션으로 올라선 그랜트도 93-94 시즌 평균 15.1득점 11리바운드 1.1스틸 1.2블록의 아름다운 스탯을 찍으며 생애 첫 올스타에도 선정되는데요. 하지만 풀업에서의 결정적인 순간 그분의 빈자리는 너무 크게 느껴졌고, 결국 2라운드에서 뉴욕 닉스에게 3-4로 아쉽게 패하며 4연패 신화의 꿈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94년 오프시즌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된 그랜트는 샤키로닐 페니 하더웨이의 젊은 원투펀치가 버티고 있던 신흥강호 올랜도 매직에 합류하게 되죠. 언제든 코트에 몸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던 그랜트를 얻은 올랜도는 지난 시즌보다 더욱더 끈끈한 팀이 되었고, 정규 시즌 1위를 수성하고 1995년 프로 무대에 올라섭니다. 1라운드에서 보스턴 셀틱스를 물리친 올랜도, 2라운드에서 그랜트는 친정팀 시카고 불스를 만나게 되는데, 다시 돌아온 농구 황제가 시리즈 평균 31득점의 신들린 듯한 공격을 보여줬으나 주전 모두가 고른 활약을 보인 올랜도에겐 역부족이었고, 결국 올랜도는 시카고를 4-2로 제압하는 데 성공하면서 동부 컨파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뛰었던 그랜트는 시카고와의 시리즈에서 평균 18득점 11리바운드에 양팀 가장 높은 64.7%의 야투율을 찍어버렸죠. 동부 컨파에서 만난 인디애나 페이서스마저 7차전 벼랑 끝 승부에서 잡아내며 또 한 번 대망의 파이널 무대에 올라선 그랜트. 하지만 팀의 중심 샤키로닐이 파이널에서 만난 하킴 올라주원에게 시리즈 내내 드림 쉐이크를 맞고 넉다운, 0-4 수입의 굴욕을 당하며 우승의 꿈은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인 95-96 시즌, 이번엔 60승 고지를 밟은 올랜도. 그랜트도 4년 연속 올 디펜시브 세컨드 팀에 드는 영광까지 차지했으나 하필 당시 72승을 거둔 시카고를 동부 컴파에서 만나 0-4 수입. 그리고 올랜도에서의 마지막이었던 98-99 시즌까지 프로 무대는 올라갔으나 더 이상 우승 후보와는 거리가 멀었던 올랜도였죠. 그랜트도 이미 30대 중반으로 향해가고 있었고 서서히 기량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99-2000 시즌에는 시애틀 슈퍼소닉스에서 한 시즌을 플레이하고 2000년 오프시즌 삼각 트레이드에 포함되어 커리어 네 번째 팀인 LA 레이커스로 둥지를 옮기게 된 그랜트. 그래도 노장 빅맨인 그에게 정말 행운이었던 것은 레이커스는 이미 지난 시즌 우승을 거두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반지를 수집하기 딱 좋은 조건이었죠. 시카고에서 3핏의 역사를 함께 썼던 필 잭슨 감독, 올랜도에서 호흡을 맞추며 함께 파이널까지 가보았던 샤키로닐, 그리고 당시 제2의 마이클 조던이라 불리던 코비 브라이언트까지. 동서부 그 어느 팀을 뒤져봐도 레이커스를 막을 수 있는 팀은 없었고, 2001년 풀업에서 15승 1패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그랜트도 커리어 네 번째 우승 반지를 손에 얻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다음인 2001-2002 시즌에는 다시 올랜도로 돌아가 2년을 플레이했고, NBA에서의 마지막이었던 2003-2004 시즌 레이커스로 다시 복귀해 당시 전당포 레이커스라 불렸던 초호화 멤버들과 함께 우승에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파이널에서 배드보이즈 이기에게 1대4 일격을 당하며 또 한 번이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드래프트 동기인 스카티 피펜과 절친한 사이라 같은 차를 구입하고 같은 동네에 집을 구하고 같은 종의 개를 입양하는 등 서로에게 최고의 팀메이트로 지냈던 그랜트. 하지만 그분과의 관계는 썩 좋은 편이 아니었고 마이클 조던의 일대기를 다룬 더 라스트 댄스가 온통 거짓 투성이이며 조던은 새빨간 거짓말쟁이라며 분노하기도 했죠. 또한 시카고에 함께 있었을 때에도 에이스였던 조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도 있어 구단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랜트가 조던을 비판한 이유는 팀원들 모두가 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조던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지 자신이 함께 플레이한 최고의 동료와 팀을 꼽으라는 물음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과 시카고를 얘기할 만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늘 리스펙트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현재는 자신의 조카인 제러미 그랜트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서 뛰면서 가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호레이스 그랜트 선수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NBA TV 농구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뵐게요.